김종원 씨나 수석 정자 그거 문자 쓰고 있구나. 이게 뭐야? 네, 네. 저희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예성 씨의 데뷔 전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. 네네네. 이게 혹시 언제 음성인지 기억하세요? 저 연습생 때예요. 아, 제가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어때요? 되게 많이 긴장한 목소리네요. 근데 지금이랑 좀 비슷하긴 하다. 비슷해요. 네, 비슷하고. 예, 때이긴 한데. 아마 네. 저 때가 18살, 19살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네. 예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. Love of All, Fly to the Sky의 약속,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렇게 오디션에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그 노래들 들으면 어떠세요? 좋은 노래들이잖아요 되게. 네, 그쵸. 그때 당시는 제가 대회 나갔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. 네. 네, 어쨌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주최한 대회였고 하다 보니 네. 우선은 SM에 소속된 선배님들의 노래도 불러야 될 것 같고 네네. 예, 되게 많이 고민해서 선곡했던 노래들이었어요. 예. 아, 혹시 그러면 Fly to the Sky의 약속 괜찮으실까요? 선배님 약속도 불렀었나? 약속을 안 불러 원래 부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? 그때 당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네. 뭐 중력? 예? 그거는 제가 아 Day by Day 아니요 북극성이란 노래도 불렀었고 아, 강타 선배님 네,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에도 불렀었고 그럼 강타 발걸음이란 노래도 불렀어요. 에메랄드 캐슬 해질 무렵 널 날 끌고 맞아요. 네. 그럼 기억나는 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. 와 이런. 좋다. 너무 감미롭네요. 네네. 보컬 최강입니다. 네. 진짜 그때도 지금도 목소리가 뭔가 변하지 않은데 근데 또 아름답고 풍부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